저는 핑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단벌신사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서태지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키미키미. 네. 키미키미 안녕하세요. 네, 도리를 지켜라 리뷰 콘텐츠. 오늘은 되게 다양한 색깔 알록달록, 여기가 지금 벌써 봄이 왔는지.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연희자 친구들이 다양한 의상의 종류만큼 연습복도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연습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조금 썰도 풀어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영씨는 지금 아예 하나를 입고 왔고요. 효정이랑 제가 조금 다양한 연습복 바지가 있어서 저희 둘이 이렇게 리뷰를 해보고, 지영언니가 뭔가 여기에서 사고 싶다면 그 탑3를 골라보도록 하기로 했죠. 어때요? 네. 네, 그렇게 네. 받아칠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오래된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는 이 노란색 바지인데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약간 핑크 효정이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제가 색깔 맞추는 걸 좋아해요. 핑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색깔 맞추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또 핑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여전하십니까? 그럼요, 저는 핑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핑크에서 벗어나 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노란색을 선택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 연습복을 맞췄었는데, 이 연습복은 평택 의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제 그쪽에서 맞췄는데, 이제 거기는 의상도 그렇고 연습복도 그렇고 좀 핏도 예쁘고 편리함도 있는 것 같아요. 핏이 예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집 아들들이 또 연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연희에 최적화된 의상실이라. 그럼요. 네, 그 그럼요. 핏이 확실히 예뻐요. 그 너무 펑퍼짐하지도 않고 딱 예쁘게 그 몸에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 의상 입을 때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으면서 이제 전통 바지를 입는 그 방식이 있는데, 연습복에도 이런 모양이 딱 나와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한복을 이렇게 미리 접어 놓은 것처럼? 네네네. 이게 입고 없고의 차이는 핏의 차이인가요? 의상을 입을 때 이 중앙 맞추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연습복도 의상처럼 신경을 쓰면서 입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 같고, 이 연습복의 조금 단점을 얘기하면은 이 색깔은 너무 예쁜데 이 천이 너무 얇아가지고 안에 속이 비쳐요. 그래서 안에 속바지를 꼭 입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조금 있어요. 근데 또 얇은 만큼 여름에는 저희가 땀을 엄청 많이 흘리잖아요. 그때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만져보니까 원단이 시원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연습이 막 엄청 덥고 격렬한 연습을 할 때는 시원하게 느껴질 것 같네요. 근데 네. 만약에 속바지를 입는다면은 좀 답답하지 않을 수도 맞아요.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조금 보완이 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라고 하죠? 시볼이 아닌데? 뭐라고 하죠? 이거? 고무줄. 그냥 고무밴드. 고무밴드. 얘가 뭔가 되게 짱짱한 느낌이 있는 게, 이게 다른 연습복은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오래 입으면 이 고무가 이제 다 힘을 잃고 이렇게 바지를 벗으면 헝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또 내려갈 수 있죠. 네. 대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얘는 지금도 굉장히 짱짱한 거 보니까 굉장히 그 질 좋은 걸로 잘 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의상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가 이제 취미로 이제 의상 만드는 연습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선물 받았어요. 핑크 효정이라고 핑크를 선물해줬습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신경 안 쓰고 되게 많이 편하게 입게 되는 것 같은 게, 이 천이 하늘하늘하고 또 연습복을 딱 입었을 때 핏이 좀 예뻐요. 그리고 이게 좀 달라붙을 것 같은데 안 달라붙고, 그래서 좀 저는 이 원단을 처음 딱 만져봤을 때 약간 내가 베는 베갯니에서 이런 원단이거든요. 여기 딱 누우면은 잠이 딱 들 것 같다. 이게 익숙한 느낌인데. 그쵸? 딱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효정 씨는 연습복 입을 때 핏이 우선인지 착용감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착용감과 핏을 둘 다 놓칠 수 없습니다. 몇 대 몇으로 따진다면 거의 5대 5입니까? 근데 착용감이 먼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연습복은 무조건 딱 편함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불편하면서 입을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착한 일을 하고 선물 받은 연습복입니다. 거의 다 거저 얻었네요. 이거는 이제 저희 선생님의 사모님께서 옐로우백이라는 이제 거기서 연습복도 하시고 이제 뭐 저희 꽃천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제 파시고 장구끈 약간 이런 거 천재질로 이제 만드는 그런 소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시는데 거기에 판매되는 연습복입니다. 좀 신기한 게 이 연습복을 입으면 연습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딱 거울을 봤을 때 좀 만족감이 있나요? 왜 잘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연습 선생님의 기운을 받아서 네 맞아요. 선생님이 이 바지를 입으시고 딱 연습복 티를 딱 입고 저랑 같이 하면은 괜히 더 선생님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벗음새가 결이 비슷해진다. 네네네 비슷해지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데서 약간 자신감을 얻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 앞에 보여드렸던 거랑 그 차이점이 확실하게 있는 게 아까 저희 연습복을 이렇게 접어서 의상핏이랑 똑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저희 고무줄 바지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게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확실히 그 편안감이 있으니까 계속 이거를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제가 이거 다음으로 많이 입는 그런 연습복인 것 같아요. 문양이 있는? 패턴이 들어가 있는 연습복은 흔치 않잖아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근데 맞아 예전에는 거의 까만 연습복이 그냥 위아래 까만색이 거의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랑 패턴으로 뭔가 자기 개성을 또 뽐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네, 좀 예쁜 것 같습니다. 저는 없지만요. 저는 까만색 원툴입니다. 아, 마지막으로는 패턴은 여기 앞에랑 똑같고 여기도 판매하는 곳은 같아요. 옐로우백이라는 곳이고 근데 이것도 받은 겁니다. 잠깐만요. 구매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거 구매한 거. 아 이거 오케이. 근데 이것도 제가 딱 입었을 때 되게 딱 들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엄청 이게 가벼워요. 옐로우백 바지들의 특징이 약간 재질이 순한 것 같아요. 맞아. 그 약간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세죠? 약간 거치. 세고 약간 거칠한데 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여기 제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대체적으로 이게 다른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만져봤을 때 조금 예민하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기 전에 저는 궁금한 게 다 이 바지 끝단이 각이 진 각바지라고 부르는 형태이잖아요. 요거에 또 단점이 있죠. 아, 네 맞아요. 단점이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장단점을 한번 가지고 가볼까요? 장점 통풍이 잘 돼요. 일단 편하죠 무조건. 그리고 통이 크기 때문에 네. 허리만 딱 조이고 안 입은 느낌. 네, 맞아, 맞아. 치마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특히 이제 느낌이 없는 대신에 이제 밟을 수 있다. 이거 장단점이 약간 동시에 존재를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길이를 좀 중요시하는데 발목 위쪽으로 좀 올라와야 돼요. 왜냐면 발목 여기 이거 뭐지? 복숭아뼈 있는 데가 걸친다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넘어져요. 네. 장구는 이렇게 뛸 때. 네. 거의 발이 약간 스치듯이 붙거든요. 그쵸, 맞아요. 네. 특히 저희 농업할 때 그 외형지 너무 잘못한 새 두 마리가 방금 옆에서 이렇게 네. 그러면은 저희 연습복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습복은 저희 또 지영언니가 한번 도사님 핏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그 이거를 입으면 한 경력이 30년 정도 자동으로 추가되면서 무림의 고수 같은 아니 사실 이게 13년이 됐어요. 이 연습복이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다르죠 회정이 거랑 네. 약간 그 한복 스타일 개량 네. 한복 스타일이네요. 한복 바지 형식 그대로 제작을 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됐냐면 그 친구 동기가 한복 형태의 이 색깔의 바지를 입고 있는데 되게 핏이 멋있더라고요. 그 노종선 선생님의 사모님이 의상을 하셔서 선생님 저 이거 이렇게 똑같이 맞추고 싶어요 해가지고
저는 그때 금액을 지불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복의 형식을 그대로 다 했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서 비용이 조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되게 이렇게 무거운데 찰랑찰랑 거려요. 그래서 뛸 때 이렇게 이런 느낌이 되게 이렇게 연습을 할 때 좋았고 단점은 이게 어떤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를 똑같이 이렇게 한복 접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끈으로 묶어야 되는데 이게 끈이 풀리는 순간 네, 그런 추억이 담겨있는 연습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여기 보면은 도리 패치가 있어요. 이것도 한 8년 됐는데 죄송합니다. 네. 지금도 되게 애착, 저는 애착 연습복이 있나봐요. 이거는 일단 국악사에서 파는 바지를 사서 저희 도리 친구들이랑 로고를 만들고 여기다 붙이면 그냥 돌이 맞춤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버려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가 구멍이 났는데 제가 손으로 꼽았어요. 지금 하늘색. 그 다음 요 뒤 저의 신상 아기들인데요. 신상이 몇 년 됐죠? 아 요거는 1년도 안 됐구나. 아 바지를 좀 사야지 하고 있는데 아까 효정이가 말했던 여기 사모님 옐로우백 사장님이 인스타에 요 제품을 만원에 갑자기 반짝했는데 지금 3분 만에 올린 지 3분 만에 그래서 바로 저요! 이렇게 해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근데 아 잘됐다 어차피 구매를 하는 김에 눈여겨봤던 이것도 같이 사자 해가지고 요 두 개를 한꺼번에 구매를 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이 노란색보다 더 되게 비추는 속옷이 다 보이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속바지와 함께 이렇게 안에 입어주면은 되게 좋은데 얘도 역시 비추는 만큼 시원해요. 찰랑찰랑하고 색깔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약간 도리의 색은 노랑, 약간 황금노랑 이런 게 저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하얀색 도리 티셔츠와 이 바지와 세트를 하면 도리 그 자체가 된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요거 재질? 타삭타삭하는 이런 재질 같으면서도 부드럽죠? 만지면? 그렇게 까끌거리지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하늘하늘한 걸 입으면은 확실히 그 부포와 그 한 몸이 되는 약간 예쁨을 좀 돋보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 저의 연습복은 이제 이거는 이제 또 새로운 형태예요. 이렇게 끝에가 우리 팔 이런 맨투맨 티셔츠라고 해야 되나? 그것처럼 이렇게 밴딩이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금방 버리다가 알라딘 핏도 얻을 수 있고 넘어지지 않는 또 이런 점을 보완한 것 같더라고요. 풍성화돼 여기 끝을 이렇게 잡아줘서 발에 걸릴 일 없이 네. 이런 이거는 약간 그 민복 바지 입었을 때 행전하면은 딱 떨어지는 거 저희가 막 그거 막 옷 입는 거 연습하잖아요. 그런 핏 할 때 아 나는 이 정도 떨어지게 하면 되겠다 그런 감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바지에 이제 행전했을 때 요 동그래지는 핏이요. 네. 그쵸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각각의 바지를 한번 살펴보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또 이거 이외에 우리 효정 씨는 연습복 입을 때 어떤 폼을 낸다거나 조금 나는 이런 식으로 연습복을 입는다 하는 게 있을까요? 티셔츠 색깔을 좀 잘 맞춰서 입는 것 같아요. 뭐 핑크 같은 경우에는 흰색도 잘 어울리지만 검정색을 입었을 때 조금 더 약간 무게도 있어 보이고 약간 안정감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핑크를 입을 때는 주로 뭐 검정색을 입고 노란색을 입었을 때는 괜히 좀 밝아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좀 흰색을 입죠. 그래서 그 이번에 아까 말했던 도리티가 딱 이런 노란색을 입을 때 아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저의 어떤 머릿속에 어떤 패션 사상이 약간 90년대 서태지 스타일 혹시 서태지 아시나요? 우리 키미키미 네 서태지 H.O.T 세대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긴 팔에 반팔을 레이어드해서 많이 입었고 옷을 내도 아까 그 레이어드 했던 요게 약간 분홍색이라든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입어보기 전에 지영 언니가 한번 여기에서 나는 이 녀석이 좀 관심이 간다 하는 녀석을 각각 두 개씩 뽑아주면 한번 입어보기도 해보고
좀 따져봐서 3위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상으로 이렇게 노랑 대결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얘는 번외로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날에 있어서 입어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착장을 바꿔서 오겠습니다. 착장을 바꿨습니다. 저희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는 이 노란 바지와 도리티의 대결인데요. 일단 딱 봤을 때는 어느 색깔에도 잘 어울리네요. 노란색이 대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뭔가 색감이 좀 예쁜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노란색 바지를 고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복식으로 접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각바지 형태로 되어 있는지의 차이인데요. 이제 그에 따른 이제 핏의 차이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접혀 있는 바지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깔끔하게 단정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런 핏이 딱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각바지 같은 경우는 옆으로 조금 더 퍼져 있는 형태고 여기가 이렇게 중간중간 주름이 잡혀 있어서 조금 더 편리성은 이쪽이 더 뛰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부분은 약간 취향의 차이고 체형상의 이유로 조금 여기 엉덩이 부분이 불편한 게 싫으신 분들은 이 여기 부분이 넓은 바지 그리고 좀 더 깔끔하고 또 여기가 오히려 나는 골반이 그러니까 좁아서 여기가 너무 펑퍼짐하면 또 불편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핏이 되어 있는 연습복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착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빠야! 어지러워. 이제 두 번째 착장은 제가 아까 이제 흥미롭게 눈여겨봤었던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는 바지와 그리고 이렇게 가벼운 굉장히 딱 보기에 만졌을 때도 재질이 부드럽고 가벼운 이런 바지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보면 사실 각바지랑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뒤에 배경이 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요런 모양이 제가 봤을 때 저희는 이 발 드는 모양이나 아니면 위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발을 이렇게 뭐 복숭아뼈까지 들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이거보다 조금 더 무릎을 들어야 여기 허벅지를 들어야 된다 요런 걸로 많이 하는데 각바지보다는 이런 핏의 연습복이 그런 것들을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설명할 때 잘 봐 하고 이렇게 바지를 걷어 올려서 여기에서 뭐 뒤꿈치가 들어가고 이렇게 떼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이게 바지나 이런 걸 치켜 올리지 않고 밴드를 이렇게 올리고 내려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 허리 고무줄을 내렸다 올렸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이점이 있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 다음 이 각바지 제가 또 궁금했었던 각바지인데요. 이 바지 같은 이제 자글자글한 게 뭔가 그 약간 그 심미적인 부분에서 되게 저는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그리고 이게 또 얇고 가볍다고 생각은 해왔지만 그 앞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옐로우 입었을 때는 좀 그래도 딱 입은 무게감이 들렸었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가볍고 그래서 딱 입고 생각한 게 이거는 진짜 소고제비 분들이 입으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착장도 한번 이제 리뷰를 맞춰보았는데요. 아까 그 우리 노란색 바지들과 이 방금 입은 이 두 벌의 바지 총 네 벌의 바지 중에서 저의 선택을 받을 단 하나의 바지는 무엇인가? 단 세 개의 바지인가요? 단 세 아니 근데 하나만 그 하나만 하죠. 왜냐면은 네 개 중에 세 개라면 떨어진 한 친구가 너무 슬프기 때문에 단 하나의 바지는 무엇인지 바로 여기입니다. 사실 이 각바지들 근데 제가 오늘 보면서 진짜 그 8개의 바지가 재질이 전부 다 다르고 느낌도 다 다르고 그 착용감도 다 다른데 아무래도 모양새가 혼자 다른 거는 이 친구였기 때문에 일단 하나를 뽑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 재질 부드러운 이 옐로우백 이런 바지들도 앞으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좀 구매를 할 때 좀 고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단벌 신사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리 정지영 리더의 생일날은 아무래도 연습복 바지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연습복 리뷰 오늘 마치고 다음에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리뷰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키미키미 여러분 안녕. 뻥.